네, 안녕하세요.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, 남주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프로맨스 상에서 있는 분들이 역도회전 김목주의 재윤이 형과 일주 형이 있고, 이제 보보경심녀 꽃미남 프로맨스의 지수가 있고요. 그리고 삼시세끼 세 분의 선배님들이 계시는데, 프로맨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뭐 지수가 아닐까 생각하고요. 네. 그 이유는 뭐, 프로맨스를 떠나서 정말, 케미가 남다른 것 같아서,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. 네. 아, 그,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. 네. 둘이 만나면 뭐 영화 보러 가고, 뭐 저희 정말 남자답게 노는 편이에요. 영화 보고 카페 가고, 첫사랑이야 네가라는 그 대사가 있었는데, 네, 그게 가장 큰 명대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복주라는 친구에 대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준영이에게는 여러 번의 연애가 있었겠지만 그게 첫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, 네, 그 대사를 뽑게 됐습니다. 아, 저도 정말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 역시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설렜고 그랬던 장면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만 뽑기가 너무 아쉬울 정도로 좀 그런데요. 그래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, 역도여정 김복주 시청자분들이 기다렸던 그 눈 오는 날 키스씬이 가장 기억에 남는 씬인 것 같아요. 네, 그 복주와 준영이가 그렇게 알콩달콩하기까지를 너무나 기다려왔었고, 그 모습을 더없이 좀 멋있게 보여드렸던 것 같았고, 멋있고 이쁘고 설레고 좀 알콩달콩한 모습으로 보여드렸던 것 같고, 그래서 네, 그 장면을 뽑게 됐습니다. 뭐 당연히 복준영 커플이 저에겐 가장 베스트 커플이지 않을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 이유는 뭐 방금 드라마가 끝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정도의 케미가 있을 정도로 너무나 풋풋했고 설렜고, 복주와 준영이의 그런 모습을 연기하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요. 늘 좋았어요. 네, 정말 좋았습니다. 준영이를 연기할 수 있어서 소상을 주고 싶고요.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, 네, 네, 그런 상을 만들어서 주고 싶습니다. 네,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, 네, 2017년 새해가 밝았는데요. 올해도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. 모두 행복한 2017년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